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을 전공하고 있고 이번에 배우락을 통해서 대기환경 기사를 따게 된 권태환입니다. 저는 환경 전공자로서 대기환경 기사는 이제 대기업을 취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면접에서도 대기환경 기사를 기반으로 거의 질문을 많이 하고 또한 실무를 가서도 대기환경 기사의 내용을 통해서 많이 일을 한다고 지인 분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환경직을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기환경 기사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락 강의에서 이제 소개했던 방법 중에 인상 깊었던 내용이 뭐냐면 이 단어를 제가 처음 독학을 했을 때는 이제 CHB, 비중, 중량, 뭐 착화온도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헷갈렸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공부했을 때는 계속해서 공부를 해도 기출을 풀 때 또 틀리고 그랬었는데 인강을 들으면서 이제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이제 뭐 자세하게 말해줄 수는 없지만 인상 깊은 내용이 있다면 이제 예를 들어 뭐 고연 착발비, 뭐 탄화도, 열전도, 뭐 활성화나 에너지 등 이렇게 되게 포인트들을 많이 집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해된 내용과 쉬운 암기법을 통해서 이 단원을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단원 부분을 95점이라는 되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이 인강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우락 인강을 들으시게 된다면 저는 믿음과 성실함이 이 대기환경 기사 취득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스스로 열심히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이 대기환경 기사를 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듣는다고 해서 게을러지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이제 대기환경 기사를 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만의 합격 비법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대기환경 기사를 땄을 때 저만의 공부법이 있다고 한다면 좀 두서없이 노트 정리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되게 아이러니하시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시험은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순서나 이제 뭐 이쁘게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보는 순간에는 되게 정신없고 막 더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잘 외워지고 더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진짜 공부했던 시간은 제가 다시 노트 정리했던 걸 다시 보는 이 시간이 진짜 저는 성적이 많이 올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4단원이 이제 공정시험법 내용이라서 아마 내용이 되게 많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혼자 독학하시면 되게 힘드실 텐데 인강을 들으면서 이제 같이 선생님과 함께 외우다 보니까 암기가 조금 더 저는 쉬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석불, 암일 뭐과 같이 뭐 시험이 끝나고도 지금 되게 많이 생각이 나는데 특히 이제 암기했던 내용들을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문제를 풀면서도 이제 계속 선생님이 언급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번 또 듣고 또 다시 외우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많았지만 정말 수월하게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자면 처음 기사를 이제 준비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하지만 이제 기사를 이제 취득하고 보니까 기사는 결국에 암기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성실함을 테스트하는 공정한 시험인 게 전 정말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달 동안 6시간씩 꾸준히 대기환경 기사를 공부를 했는데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